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2024 미국 NBA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순위는 US 뉴스의 2024년 미국 대학 NBA 순위를 따른 것입니다. 먼저 공동 20위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NBA가 공동 20위에 꼽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 위치해 있으며 대학은 1789년에 개교하였습니다. 학생 수는 495명이었으며 학비는 주외 학생 기준 67,921달러였습니다. 이어서 공동 20위를 차지한 또 다른 학교입니다. 벤더빌트 대학교의 오웬 대학원입니다. 남부를 대표하는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해 있으며 1873년 개교한 대학입니다. 학생 수는 306명이었으며 학비는 68,500달러였습니다. 공동 20위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LA 캠퍼스 UCLA의 앤더슨 경영대학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있으며 1882년에 UCLA가 개교하였고 학생 수는 610명, 주 외기준 학비는 74,618달러였습니다. 공동 20위 마지막 순위는 인디애나 대학교 켈리 경영대학원입니다.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 위치한 주립대학으로 중서부를 대표하는 명문대학입니다. 1820년 개교하였고 MBA 학생 수는 219명, 학비는 54,602달러였습니다. 이어서 공동 18위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의 마샬 경영대학원입니다. 역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있으며 1880년 개교하였습니다. 학생 수는 MBA 기준 384명이었으며 학비는 76,131달러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 18위입니다. 에모리 대학교의 고이주에타 경영대학원입니다. 남부를 대표하는 대도시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해 있으며 1836년 개교하였습니다. MBA의 학생 수는 237명이었으며 학비는 71,900달러였습니다. 코카콜라가 후원하고 있는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이어서 공동 16위입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경영대학원입니다. 텍사스주 주도인 오스틴에 위치해 있으며 1883년 대학이 개교하였고 학생 수는 454명, 주 외기준 학비는 56,814달러로 타 경영대학원에 비해 비교적 저렴했습니다. 이어서 공동 16위 또 다른 대학원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테퍼 경영대학원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해 있으며 대학은 1900년 개교하였습니다. MBA의 학생 수는 359명이었으며 MBA의 학비는 75,712달러였습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 유망한 대학입니다. 이어서 15위입니다. 코넬대학교의 존슨 경영대학원입니다. 뉴욕주의 교외인 이타카시에 위치해 있으며 1865년 코넬대학교는 개교하였습니다. MBA의 학생 수는 577명이며 학비는 79,910달러였습니다. 관광 경영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어서 공동 12위입니다. 미시간 대학교 앤아버의 로스 경영대학원입니다. 미시간주 앤아버에 위치해 있는 주립대학으로 대학은 1817년 개교하였습니다. MBA의 학생 수는 734명이었으며 MBA의 주외 학생 학비는 75,392달러로 한화 1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어서 공동 12위로는 듀크 대학의 부쿠아 경영대학원이었습니다. 듀크 대학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위치해 있으며 1838년 개교한 대학입니다. MBA의 학생 수는 787명이었으며 학비는 75,000달러였습니다. 이어서 공동 12위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MBA입니다.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해 있으며 1754년 대학이 개교하였습니다. MBA의 학생 수는 1512명으로 사회 곳곳에 동문 네트워크가 커져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학비는 84,496달러로 많이 비쌌습니다. 이어서 공동 12위입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다른 경영대학원입니다.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에 위치한 주립대학으로 1819년 대학이 개교하였습니다. 학생 수는 700명이었으며 학비는 74,378달러였습니다. 이는 주 외거주 학생 기준입니다. 이어서 또다시 공동 10위를 차지한 대학입니다.
다트머스 대학교의 턱 경영대학원입니다. 다트머스 대학교는 학부 중심의 대학이지만 경영대학원도 명문으로 평가받습니다. 뉴햄프셔주 하노버에 위치해 있으며 대학 자체는 1769년에 개교했습니다. 학생 수는 580명이었으며 학비는 $77,520였습니다. 이어서 공동 7위로 넘어갑니다. 예일대학교의 경영대학원입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졸업한 것으로 유명하며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학 자체는 1701년에 개교한 식민지 시절부터 개교한 대학이며 학생 수는 718명, 학비는 $82,200였습니다. 이어서 공동 7위입니다.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입니다. 뉴욕주 뉴욕시 맨하튼에 위치해 있는 대학으로 1831년 뉴욕대학교는 개교하였습니다. MBA의 학생 수는 639명이었으며 MBA의 학비는 $84,180로 많이 비쌌습니다. 공동 7위를 차지한 또 다른 대학은 캘리포니아의 북부를 대표하는 명문대학인 UC 버클리의 하스 경영대학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위치해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와 가깝습니다. 1868년 UC 버클리는 개교하였으며 학생 수는 509명, 주 외기준 학비는 $82,059였습니다. 이어서 6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교의 MBA가 6위에 올랐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학 자체는 1636년에 개교했습니다. MBA의 학생 수는 19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비는 $74,910였습니다. 이어서 5위입니다. 하버드의 옆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의 슬로언 경영대학원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해 있으며 학생 수는 817명입니다. 하버드에 비해 널널한 커리큘럼으로 유명합니다. 공동 3위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 명문인 시카고 대학교의 부스 경영대학원입니다. 미국의 제3도시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1890년 개교하였습니다. 학생 수는 1307명으로 탄탄한 동문 네트워크가 특징이며 학비는 $80,000였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와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한 경영대학원은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켈로그 경영대학원이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에반스턴에 위치했으며 1851년 개교하였고 학생 수는 1442명, 학비는 $81,015로 일리노이를 대표하는 경영대학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공동 1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졸업한 것으로도 유명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와튼스쿨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위치했으며 대학 자체는 1740년에 개교했습니다. 학생 수는 1754명으로 미국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동문 네트워크가 특징이며 학비는 $79,000였습니다. 이어서 서부에서 1위를 차지한 공동 1위 대학교는 스탠포드 대학교였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는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에 위치해 있으며 1885년 대학이 개교하였고 MBA는 그 후에 개교했습니다. 학생 수는 873명이었으며 학비는 $79,860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 US 뉴스의 미국 MBA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개교 연도는 대학의 개교 연도이지 MBA의 개교 연도는 아니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